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성우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을 보기 앞서가지고, 카카오톡 채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회사, 베스트 인베스트라든지, 또는 이성우 빨간 주식 채널은 없습니다. 다 가짜 채널이니까요. 사칭 채널 조심하시고요. 제가 따로 문의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문의를 공식적으로 받거나 또는 이제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따로 카톡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5월 달 주간 베스트로 선정이 되어서 내일 하루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5월 10일 공개 방송은 유튜브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일은 와우넷과 한국경제TV로만 진행하니까 자세한 문의사항은 1599-0700번이나 또는 한국경제TV나 와우넷 오전에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메인에 떠 있을 겁니다. 그 얼굴을 클릭하시면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거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 보면 첫 번째로 이제 5월달 미국 CPI에 대한 부분, 지금 관망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큰 움직임 없이 시장이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같아요. 지금 잠시 한번 물가상승률에 대한 추이를 보면 이제 5%를 넘느냐, 못 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추이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5%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유가에 크게 연동을 하게 되는데 앞서서 이제 3월달 유가가 올라갔던 것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60달러 부근부터 시작을 해서 80달러까지 단기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유가에서 대한 상승 부분이 물가상승률의 악재로 여겨지진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앞서서 이제 1월달에 대한 반등도 이렇게 이루어질 때 물가상승률에 대한 추이를 보면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6.5에서 6.4로 0.1%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6에서 5%로 빠질 때도 유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이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빠지는 모습들도 크게 나타났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3월달 유가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5월달에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유가는 한달 뒤에 딜레이가 돼가지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더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5월 10일날 밤이죠. 밤에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5% 미만으로 나타난다면 6월달에 금리에 대한 동결 신호를 보이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5%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발표가 된다면 6월달 지표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 오늘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셀트리온 그룹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2023년도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이었는데 저희가 4월 5일자죠. 4월 5일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부를 이미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6월 2일과 6월 6일까지 ASCO 임상 종양학회. 자, 그리고 ASCO는 이제 임상 암학회입니다. 암학회하고 종양학회는 다릅니다. 종양학회는 2상 이후부터 3상 뭐 시판 전까지에 대한 결과를 서로가 공유를 하는 부분이고 ASCO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1상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전임상이라든지 후보 물질, 선도 물질, 뭐 임상 1상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ASCO도 물론 이슈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입니다. 바이오 컨퍼런스는 1년간의 현재 그 임상 학회에서 유행하는 부분 자체를 서로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뭐 카티 세포 치료제라든지 또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인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 자체를 미리 서로가 알아보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기 내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기대감이 꽤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개별적인 산발적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4월 5일날 공부를 했던 내용이었고 지금 현재는 이런 내용과 맞춰서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는 이제 기대감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측면인데, 이 왼쪽에 있는 거 셀트리온에 대한 분기 실적, 오른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결산 실적인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보고 PR 밴드로 매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PR은 상당히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신 뭘 봐야 되냐면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역성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측면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한 12%가 증가했고, 전기 대비 4분기 대비 17%,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대비 81%,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가 증가했던 부분이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이 실적대로 움직인다면 주가는 꾸준한 우상향을 나타냈어야 되는 거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결산 실적을 보면 22개의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재작년이죠. 재작년 실적 같은 경우 조금 더 낮게 나타났고, 꾸준하게 이제 매출은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번 줄었다가 다시 한번 더 이번에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실적을 결산 실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바닥권력을 가지고 넘어올 수 있는 흐름이 셀트리온이나 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이 셀트리온 그룹이 바닥을 다졌다, 그 이후로 4월 달에도 10만원 간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꾸준하게 넘어가지 못한 상태로 최근에는 일부 조정 양상이 좀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 4월 달에 8만 1000원대까지 올라왔고, 우리가 이제 3월 3일날 자 여기에서 공략을 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의 내용 참고하십시오. 지금 현재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장기평까지 올라오는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모습이었는데, 자, 이미 실적은 결산 실적에서 바닥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이었습니다. 그럼 1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한다면 오히려 현재 이 구간, 바닥을 다졌던 구간 자체가 이제 지지권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이제 10만원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대신에 이제 10만원을 간다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곧장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약바이오는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종목군들이 대형주다 보니까 뭐 이런 이렇게 이제 구질구질하게 조금 넘어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간 소요를 감안하셔서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큰 종목군 위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종목군들이 개별적인 종목군들은 추세를 붙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급등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기업들도 자 단기 상승 이후에 전날 또 하한가, 그리고 오늘 또 장중에 10%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마이너스 2%, 그리고 종가는 0.97%로 또 종가 마감하는 모습들, 그 급등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들 좋은 모습 보였던 게 이제 박셀바이오 이런 것들도 바닥권역에서 일주일 만에 두 배가 올랐지만 또다시 두 배 이상 또 빠져버리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뭐 고바이오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제 우리 회원분들 여기에 대한 궁금하다고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급등해 버리니까 또 단기적으로 또 그만큼 급락이 나버리거든요. 기대감이 올랐던 종목 기대감이 또 빠진다는 거죠. 이때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고가 권역의 거리랑 터지는 것은 고가 권역에 대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단기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다만 바닥 권역에서 신호가 들어왔던 것은 바닥을 다지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주봉상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 그러면 상단에 있는 8만원대가 저항이 될 수 있지만 이번엔 돌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이 볼게요. 셀트리온도 1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앞서서 서정진 회장 관련해서 혼외자라든지 또는 둘째 아들 관련해서 밀가루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주가에는 제한적 영향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바닥을 다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조금 붙이는 그런 양상들인데, 충분히 좀 더 상승이 나타날 수 있죠. 1분기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바닥을 탈출하는, 바닥을 잡아본다면 바닥권역 같은 경우 한 16만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강한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주가를 좀더 보시면 어떨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제약바이오는 저가 매수가 많이 유입됩니다. 최근에 또 저가에 관련된 있는 종목군들이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좀 많이 올랐죠. 이 종목은 이제 한미약품 또는 이제 한미사이언스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이제 일봉으로 보면 단기 상승을 했지만 월봉으로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역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었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한번 크게 미끄러졌었거든요. 현재 자, 3000당 제약 자, 이런 것들도 지금 눌림목권역에 해당할 수 있는 단기 급락이 나오고 난 데 반대로 좀 붙일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됐거든요. 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알러지 안약 관련해서 또 국내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계절적 움직임을 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른 종목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제약바이오는 큰 종목군 위주로, 우리나라에서 제약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 이제 유한양행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도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또 자동차가 또 달려주었습니다. 뭐 힘들 때는 자동차인데요. 지금 저도 계속 이제 우리도 자동차를 얘기했고, 그럴 때마다 뭐 자동차 주도주가 안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들 하셨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하게 자동차를 얘기했던 것은 이제 환율에 대한 우호적인 과정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이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가장 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슈가 됐던 것이 현대차 LG NS 솔루션이 이달 미국 배터리 공장을 확장할 것이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자, 우리가 이제 배터리 모듈 팩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덕양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라든지 또는 방송에서도 그만큼 강조를 해드렸던 기업이었고, 지금 주가가 뭐 계속적으로 2배 이상 넘어가는 부분이 나타났고, 우리 회원 추천가 대비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이 덕양산업 뿐만이 아니고 전일 또 서연이야도 오늘 다시 한번 뽑아내는 모습, 뭐 아진산업 자, 똑같죠. 똑같은 우상향 움직임. 자, 대원광호, 현대공업 뭐 대부분 다 우상향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군들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외우실 분 외우셨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공장이 조지아 또는 이제 엘라바마. 자, 조지아는 기아차 전축이지, 엘라바마는 현대차 전축이지. 자, 뭐 우리가 여기 이쪽 말고 켄터키에 있거나 또는 이제 미시간이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공장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고사양 모델에 탑재가 되느냐, 그 SUV 시리즈라든지 또는 제네시스 모델에 들어가느냐가 마진 폭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전장 부품, 바로 전기차 부품도 생산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대해서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아직도 자동차주 안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세 가지에 맞는 종목군, 제가 얘기했던 종목군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지금도 늦지 않고 수익 낼 수 있다. 자, 아직 안 늦었다. 자, 제가 1월달, 2월달에 서연이야, 3월달에는 덕양산업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달에도 다시 또 종목을 함께 아진산업이나 현대공업이나 지금 서진 오토모티브나 또 좋은 움직임들 보이면서 상승하는 랠리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도 안 늦었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도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은 이제 공개 방송을 유튜브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와우넷하고 한국경제TV로만 진행을 하고,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덕양산업으로 이번에 주간 베스트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방송에서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분들이 보유를 하시고 계실 거라 봅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내일 또 궁금한 부분은 한국경제TV 메인 또는 이제 와원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떠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면 방송을 오전에 시청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희가 이상로의 텐텐백을 하고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참고하셔서 함께 좋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는 CJ 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보라티알인데,
이번에 음식료 가격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설탕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탕 가격이 오르면 음식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산화 설탕에 성공했던 게 바로 이 CJ제일제당이 1953년도에 성공을 했고 아직도 CJ제일제당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회사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닥 이후에 움직임 나올 거라고 보고 대형주기 때문에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형주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는 보라티알. 보라티알은 올리브유를 수입을 해오는 회사인데 최근에 올리브유가 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변화 그리고 이제 커피 브랜드 중에 이제 메가커피라고 있습니다. 그 메가커피에 대한 담보를 지금 현재 26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이 그 총 메가커피가 엔하우스라는 브랜드 엔하우스라는 회사인데요. 엔하우스에 대한 지분이 총해서 8600주인가 그래요. 거기서 2600주를 담보로 가지고 있고 250억을 빌려줬습니다.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매년마다 이자를 4.5%인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에 따른 부분 보라티알이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시장이 개별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이 걱정도 많아지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단기적으로만 상승하는 것 같아 길게 들고 갈 수가 없어 수익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걱정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조정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조정을 거쳐야지만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올 수 있는 거고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빠지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내일 공개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